네,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쨌든 마지막 시간에 계산 문제를 해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상법을 외울 때요, 상법 조항과 제목만 외우시면 돼요. 상법 조항에 있는 제목만 간단하게 외워도 여러분들이 풀어쓸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약관도요, 보실 때 약관마다 제목이 있어요. 상해보험 계약관리의무, 계약전환의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을 다볼때그큰 제목만 외우셔도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보실 거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쓰시는 건 답안지지 논문이 아닙니다. 즉, 답안지라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항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교재도 그렇고 제 인강에도 그렇고 제가 항상 강요하는 게 뭐냐? 여러분만의 문제를 만들어봐라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보고 이거 문제라서 난 이렇게 답을 쓰겠다 저렇게 답을 쓰겠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책을 볼 때,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방법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특이하게 있는 거다 외우려고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에 날수 있는 것은 모든 보험사의 공통적인 것이 시험에 날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재를 쓰면서 느꼈던 가장 큰게 뭐냐면 저 특이하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실무를 20년 동안 하면서 실제로 그 중에서 걸린 거 진짜 한두 건 볼까 말까도 없었던 이런 것들을 허구 쎄고 쎘더라고요, 진짜. 대표적인 거는 루게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쵸? 저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그 수많은 조사권 하면서 루게릭 딱한건 봤어요. 베체트병 딱한건 봤습니다. 루푸스? 딱두건 봤어요. 실제로 많은 병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외우려면 그냥 아주 막말로 대가리에 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할 때는 항상 중요도는 어느 보험사나 공통적인 게 중요한 거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출제위원들도 실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다뤄본 거 이외에는 시험 문제 안 내요. 왜요? 자기가 답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같이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2013년 문제하고 2015년, 16년 문제를 뽑았죠? 저는 2013년 문제, 제가 뽑아드린 세 문제는요,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강에서도 이세 문제는 별도로 풀이를 합니다. 왜? 제가 봤을 때이세 문제는 정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고, 정말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봤어요. 그럼 볼까요? 2013년 3번 문제였죠. 다음은 상해보험의 비용 관련 특약에 관한 사항이다. 아래 제조건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해서 15점. 그런데 15점이라 하더라도 5점, 5점, 5점 세 개로 나죠. 제가 아까 계산 문제는 부분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100점에 만점을 놓고 봤을 때 계산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쉐어는 보통 40점 내외죠. 그쵸? 40점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는 점수를 생각해 보면 10점, 20점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10점, 20점은. 결과적으로 25에서 50% 정도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가 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 말 그대로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절반은 돼요. 나머지 절반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머지 너무나 중요해서 누구나 알아야 되는 문제가 차지하는 쉐어가 역시 40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역시 그건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점 정도 맞아야 돼요. 40점 중에. 그렇게 놓고 보면 50점은 확보했죠. 그 다음에 변별력 있는 20문제, 20점은 포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 필요한 점수는 50점이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런 포인트를 하세요. 그럼 일단 여기서 15점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만 5점이라도 맞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이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풀이에서 나눠드렸죠. 같이 보면 주요 포인트는요. 비용담보의 분담계산 및 재보험 출제시 보유보험금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보험 출제시 보유보험금 계산하기 어렵죠. 그럼 과감히 5점 날려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머지 1번과 2번에서 점수를 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용 특이하게 대해서 보면 지급사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한 우연한 자동차 사고, 이거는 솔직히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 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 절차인 공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아니죠. 이거는 재판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속 기소를 해서요. 서면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서면 재판으로. 이런 경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선임 비용이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좀 저의 창피한 과거를 밝히자면 제가 폭력전과가 하나 있어요. 정말 억울하게 폭력전과가 하나 생겼는데 술 주정하는 사람을 한 대 쥐어받고 집에 갔는데 얘가 계속 깽판 부리고 다니다가 누군가한테 겁나 좆터진 거예요. 얘 기억엔 저밖에 없어요. 저를 고소를 했죠. 근데 다행인 건 제 주변에는 목격자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벌금을 10만 원을 맞았습니다. 근데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요. 재판을 닦았더니 판사가 저한테 묻습니다. 야, 너 왜 정식재판 청구했냐?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정식재판 청구해서 이 존댓말 안 해요? 야, 너 왜 정식재판 청구했어?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사가 싹 옮기더니 검사 네가 했네? 검사 왜? 벌금이 너무 적습니다. 얼마면 되겠냐? 50만 원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야, 너 언제까지 와라? 네. 판결받으러 가니까 판사가 그렇게 판결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10만 원이 적다는 생각 안 들거든? 10만 원 내고 가라. 만약에 더 낸 거 있으면 찾아가고, 찾아가는 건지 뒤에 가면 어디 가면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판사가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약식 기소가 됐는데 공판이 제기가 되면 이때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정식 재판을 내가 청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때 내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거는 약식 기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제가 범죄가 중하니 얘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하면 이거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바로 이 조건이 반드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에 의한 약식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재판 넘긴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내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비보험자의 보험 지급보험금을 계산해보면 예, 분담 방식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1심과 2심 합계 변호사 비용은 600만원. 내 6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분담하는 건 이렇게 한다. 이거는 뭐 제가 특별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C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금 전액 회수가 있을 때 A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은 역시 여기 써있는 그대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막 계산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막 써서 수식 써서 막 해드릴 텐데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이 문제의 키워드는 아주 쉬웠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생소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제예요. 생소하게 보이게 만든 계산 문제. 단순한 수식이에요. 문제를 많이 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생소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보험이라는 요일을 넣어놓고 그걸 계산하는 방식을 문제에 넣었다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방식도 밑에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뭐 쿼터쉐어나 서플러스쉐어 같은 경우 사실은 손해사정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재보험 문제는
재보험을 손해사정사 갑니까? 재보험 누가 하죠? 재보험은 언더라이터 파트에서 합니다. 네. 위험관리, 리스크 RM 부서에서 하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 생보는 RM 부서가 따로 있나요? 생보에 RM 부서 있나요? RM 부서 있죠. 네. 그 RM,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보험사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 보통 그래서 보험사들을 보면 보험사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위험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통은 재보험을 합니다. 근데 이 재보험 문제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출제 가능성도 있는 문제예요. 제가 시험 본 때도 프랜차이즈로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디덕터블에 의한 보험금 계산 문제가 나섰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날 때마다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5점 틀리세요. 100점 맞는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괜히 그것 때문에 공부하시는 시간에 다른 거 더 하세요. 중요한 게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2015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해보험 계약 관리 의무 및 기왕장애 감액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요,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직업통지에 대한 비례보상을 다룬 문제죠. 또 하나, 기왕장애를 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해보면 일단 우측 슬관절 8mm 도면은 10mm 이하이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가 되겠죠. 한 달에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지급률 몇 퍼센트? 5%죠. 그 다음에 코에 4분의 1 이상 결손 및 한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바로 여기서 함정이 나오죠. 한쪽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가 장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후각 기능은 양쪽 코의 기능을 완전 상실했을 때만 지급률 기왕 과거 이 당시에는 15%가 되는 거죠. 2018년 4월 1일에 몇 퍼센트로 줄었다? 5%로 줄었다는 거죠. 후각 기능.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한쪽 코의 기능을 완전 소실로 해서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은 거죠. 한쪽 코는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코의 4분의 1 이상 결손은 추상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상장애로만 평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추상은 코의 4분의 1 이상 결손치 지급률 5%. 추상은 15%와 5%밖에 없죠. 5%. 그 다음에 좌측 고관절 인공골두를 삽입했기 때문에 완전히 기능을 잃었을 때라서 지급률 30%인데 2018년 4월 1일자 변경에는 이런 경우에 몇 퍼센트? 심한 장애를 해서 지급률 20%로 변경. 따라서 1차 사고로 인한 합산 장애율은 지급률 40%가 되죠. 왜? 5%, 15%, 그 다음에 30%니까. 아니, 5%, 5%, 40%, 여기 30%니까 지급률 4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계산하면 일반 후유장애 보험금 가입금액 1억 원 곱하기 지급률 40%에서 4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교통상의 후유장애는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엘리베이터는 기타 교통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TA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정비점검할 때. 그래서 그걸 빼는 것을 아느냐, 즉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되는 것을 아느냐를 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수선공이라는 전제 조건을 문제에 달아두게 된 거예요. 왜? 여긴 두 가지 매드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기타 교통수단으로서의
교통사고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와 두 번째 기타 교통수단일 때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좋은 문제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개념을 같이 알아야 되게끔 계산 문제를 만들어 놓은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수상공은 교통사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상의 후유장애는 완전 면책이 되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사고로 인한 합산 보험금은 말씀드렸다시피 4천만 원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신주말 일반상의 후유장애가 껴있죠.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문제를 내신 분이 좀 잘못 개념을 이해한 것도 있어요. 신주말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잘 안 써요. 주말에 금요일 다 포함돼요. 왜냐하면 법으로서 이미 주말은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주말이라는 개념은 잘 안 쓰는데 이걸 내신 분은 아마 이쪽에서 일을 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주말이라는 개념을 쓰고 온 것 같긴 해요. 네, 어쨌거나 신주말로 해서 금요일은 신주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가입금액 1억 원에 지급률 40% 해서 4천만 원이 지급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 비례보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직업 비례보상 0.4에 0.2로 해서 역시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좀 웃겨요. 여러분,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직업 1, 3급 비례보상 되면 보통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까요? 1, 3급 비례보상 되면. 네? 20%요? 보통 25%에서 30% 나가요. 1, 2급 비례보상 하면 45%에서 50% 나가고요. 2, 3급 비례보상 하면 67%에서 70% 정도 나가요. 근데 문제가 보통 주어질 때는 딱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많이 주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여담이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나중에 실무하시게 될 때 참고 알아두십시오. 근데 실제로 비율은 약 25%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1, 3급 비례보상 하면.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은 알겠죠. 그럼 1번 해결됐죠. 1번 계서 1차 장애 진단으로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요거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제가 답안을 좀 꼼꼼하게 써놓은 편이라서. 그 다음에 2차 장애 진단으로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나왔죠. 이번에는 우측 슬관절이 12mm가 되어버렸습니다. 8mm에서 갑자기 12mm 늘었죠. 4mm가 늘었죠. 그래서 10mm 이상이 되면 지급률이 몇 퍼센트가 되나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률 10%가 됩니다. 그래서 단 동일 부위에 기지급 장애가 있으니까 기지급 장애 빼야 돼요. 그래서 추가는 2차에서는 5% 장애만 추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좌측 슬관절 근전도 검사는 심한 마비 소견, 거기다가 근력 등급 1등급 트레이스죠. 한 달에 3대 관절 중 1관절이 기능한 심한 장애, 지급률 2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측 다르기 때문에 좌측은 별도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 족관절은요, 4분의 1 역시 심한 장애. 그 다음에 좌우측 최종 지급률은 그래서 한 다리의 장애 등급은 60%를 한도로 하는데 이 사람은 70%가 넘었죠. 그래서 30, 20, 20 합산 70에서 한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60이고 거기서 또 최종 장애 지급률은 30%만 주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미 이 사람은 1차 사고에서 인공관절을 삽입했죠. 인공관절 얼마입니까 지금요? 예? 30%죠 현재는. 이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게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20%. 근데 이 문제는 2015년도 문제니까 30% 이미 기지급이에요 이건. 그렇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이 사람이 족관절하고 슬관절의 장애를 남기죠. 족관절 20% 플러스 슬관절 무릎이죠. 20%면 지급률 얼마예요?
40%죠. 그럼 40% 추가로 줘야 될 것 같죠. 근데 왜 30%냐? 이 문제가 좋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 다리의 장애는 몇 프로를 한도로 합니까? 60%. 왜 60% 한도로 해요? 예? 이건 30%니까 여기는 70%가 돼버리죠, 지금. 네, 잘린 거. 절단이 60%이기 때문에 절단보다 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60%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30%와 40%를 합산하면 몇 퍼센트가 돼요? 70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40을 다 인정해야 됩니까? 30까지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까지만. 왜? 동일 부위니까. 동일 부위의 한도까지만. 그래서 추가 장애는 30%까지만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좌측 3대간 좌측 좌하지에 대해서 좌하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30%만 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40%가 되죠. 현재는 왜 20%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출 문제 풀어보고 있는 거는 2015년도 기준.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좋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할 걸 많이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게 많이 섞어놨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막연히 막 풀다 보면 그냥 70% 40% 계산해버립니다. 실제 이때 시험 문단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실패 많이 했어요. 왜 그냥 60% 한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볼 때 이런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취지에서 좋은 문제라고 제가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급본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있는 게 눈의 장애죠. 그래서 양 안에 복시를 남긴 때는 뚜렷한 눈 장애 지금은 10%가 되고요. 그런데 복시는 장애 평가 기준이 안 됐죠. 왜요? 안구 운동장애는 언제 평가해야 됩니까? 사고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요. 1년이 경과한 후 평가한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하, 이상, 미만 이런 걸 반드시 개념을 알아두라 했죠. 1년이 경과한 후라는 것은 무조건 1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안의 복시는 평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점에서는 평가하면 안 된다. 평가 유보죠. 근데 지급본금을 계산하면 2차 장애 확정 지급률은 그래서 3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쭉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요소는 2차 장애 진단 시점인 2015년 7월 31일부터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안구 운동 장애는 장애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 다리는 역시 60%가 한도라는 이 두 가지가 교묘한 함정으로 숨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 장애가 청구가 들어오면 그 안구 운동 장애 남았을 때는 이 사람이 합산 8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도 후유 장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언급을 해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안지에 귀의 장애를 왜 적어놨을까요? 아, 아 질문이 또 있구나. 질문사항에 한 귀의 청력이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흉곡부 장애를 비는 게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2014년도 기출문제 뛰어넘었나요 지금요? 그렇죠. 아우 미안해요. 제가 원래 노트북 보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서 잘 안 보여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게 와가지고 아이씨 환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이거구나. 아, 이걸 못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2014년을 뛰어넘은 걸 몰랐어요.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어? 내가 분명히 세 문제 집어왔는데 왜 두 문제밖에 안 왔지? 막 이러면서. 네, 2014년 기출문제의 포인트는요,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을 입원하여 180일 면책기간 경과 후 새로운 입원으로 적용하는 부분, 다음에 통원치료 경우 90건의 통원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후유장애, 그러니까 실손의료비가 지금 약간이 많이 변경됐죠. 그래서 좀 틀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왜 좋았던 문제인지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뽑아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실손의료비 보면서 이번에 시험 문제 된다면 저는 두 가지를 찍을 거예요. 노후 실손의료비 하고요. 통원의료비에서 공제금액 있죠. 그거를 가미한 문제를 저는 감히 찍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실손의료비는 왜 제가 예상 문제로 감히 찍느냐면요, 한 번 출제된 적이 없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변경된 부분, 그렇죠? 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출제되지 않았던 거,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실손은 거의 다 났어요. 유일하게 안 난 게 딱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수, 노후 실수는 뭐 빼더라도 기본이 됐던 게 뭐냐면 복리후생으로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한 감액 여부. 그 부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통원에 대해서 이미 그 공제도 많이 났어요. 근데 공제 조항이 되게 또 많이 변경이 되면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2017년도에 이미 2017년 4월 1일자로 실손이 바뀔 때 특약 세 가지 나뉜 거에 대한 작년에 기출문제 났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어느 강사도 다 집었던 문제예요. 다 날 수밖에 없었던 문제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엔 또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계산 문제에서 오히려 이제 복리후생으로 지급됐던 부분, 그것도 사실 나기 힘들거든요. 왜냐? 제가 그 문제를 내봤는데 조건을 너무 디테일하게 줘야 돼요. 의미가 없어도 돼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조건이 디테일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의료실손비 계산 문제에서 공제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가지고서 진짜 꼬고 사내키 꼬듯이 박박박 꼬아놓은 문제 아니면 노후실손 의료비에 대한 개념을 묻고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날 개연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미 실손 의료비는 시험에 꼭 난다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불문율처럼 시장에 쫙 퍼졌잖아요. 근데 작년에 났습니까? 작년에 났나요? 실손 계단 문제? 작년에 그 엄청 연습 연습하는 사람들이 진짜 쌍욕 나왔죠, 입에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실손이 이제 계단 문제가 이제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실손 계단 문제가 날 겁니다. 왜요? 계단 문제를 하나 내긴 내야 되는데 후유장애 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유장애 개정안 때문에 후유장애에서 계단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계산 문제 뭘로 낼 수밖에 없어요? 실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실손 계산 문제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는 정말 보험금 계산하는 아주 좋은 계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지물부터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하게 좋은 문제. 작년 그 문제 정말 좋게 봤어요. 저. 정말 좋게 봤어요. 네, 어쨌든 실손으로 보라는 부분이고 네, 우리 한번 좀 봅시다. 통원의료비 계산하면 2007년 3월 11일 통원의료비는요, 계산 문제 나면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제가 답안지에 보면 날짜별로 정리해놨죠. 여러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왜냐?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날짜별로 정리해서
공제를 하나씩 다 빼가면서 그 다음에 보험금을 계산한 다음에 합산하는 것이 실수가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원의료비는 계산하면 꼭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1일, 4월 25일, 5월 4일, 10월 7일 이렇게 날짜별로 쭉 계산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 또 비만은 이제 보상하지 아니하는 선생님이니까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처자방 조제비도 제가 날짜별로 이렇게 쭉 계산해놨고요. 그 다음에 입원 의료비도 이제 기간별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쭉 훑어보는 식으로 넘어갈 건데, 이 문제가 좋다고 했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를 섞어놨어요. 실손의료비부터 통원의료비부터 그 다음에 그 병실차의 한방비용, 한방병원에서의 투약은 보당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적절하게 잘 섞어놓은 그런 훌륭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좋은 문제를 뽑아놨고 그 다음에 공제금액까지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습하는 형태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원래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이거는 풀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면서 익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격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배고프잖아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달이라는 짧은 합숙 기간을 통해서 저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과거력은 있었어요. 그래도 4종이라는 것이 시험이 생기고 제가 4종 등록번호 48번이거든요. 전에 50명을 뽑았는데 제가 2회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8번이죠. 왜? 실무가 있었으니까. 바로 등록을 해서 그래요. 근데 왜 어떻게 한 달 만에 공부할 수 있느냐? 저는 한 달 합숙 들어가서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뭐 강의 듣고 이런 것도 안 했던 사람이니까. 그때는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을 썼어요. 한 달 동안에.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2차 시험은요. 눈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2차 시험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쓰세요. 힘들어도 쓰세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가며 쓰세요. 제가 손에 쓰는 사과 공부를 한참 할 때는 서브노트만 이만큼 있었어요. 보지 않아요. 만들기만 계속 만들어요. 문제도 제가 다 만들어가면서 서브노트만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목이 저보다 많아졌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꾸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는 강의로 하세요. 계속 들으세요. 강의는 계속 들으시고 오프라인 와서 연습도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한테는 그럴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건방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보험학 전공했고 이미 94년부터 손에 쓰는 사람 공부를 했으니 건방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은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손해 사상사 시험은 겸손해야 붙어요. 제가 2006년도에 결정적으로 겸손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페스 코리아에서 강의하는 최영호라고 아시나요? 영호가 저희 전직장 후배예요. 제가 연수원 들어갔을 때 영호랑 같이 들어갔었어요. 저보다 까마득한 후배거든요. 저 대리 단담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그 까마득한 후배가 아는 게 많더라고요. 걔랑 대화를 하다가 어라? 이놈 봐라? 지긴 싫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영구가 제가 합격하게 만들어준 놈일지도 몰라요. 진짜 걔가 2006년에 있다 잤으니까 저는 2005년도에 대리를 달았고 걔는 신입사원이고 저는 대리인데 신입사원이 어라?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자극받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이후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특히 실무 많이 하신 분들이 실패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 장수하셨다고 하시는데 장수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방져서 그래요. 책 볼 때
책 보다 보면 아 이거 아는 거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써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답안지에서 여러분이 쓰는 답안지는 아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이지. 떨어집니다. 난 잘 썼다 생각하죠? 내용은 틀려요. 왜?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알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공부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은 겸손하게 그래 많이 써보시고 듣는 건 많이 듣고 꼭 여러분의 서브노트를 여러 번 만드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했죠? 문제를 분석하세요. 중요한 문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래서 기타 등등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20점 포기하겠다라는 각오도 필요하다. 절대 시간에 쫓기지 말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시간에 쫓겨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100점을 목표로 하는 공부처럼 해서는 여러분들이 실패해보기 딱 좋습니다. 왜요? 쫓기기만 해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머리에 만약에 내가 정말 시간을 쫓기게 된다 그러면 좋아 다 포기해 나 40점으로 승부하겠어 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손해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되기는 거는 자격증 딴 다음에 하세요. 지금은 당장은 손해사정사 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러 오신 거지. 여기에 저보다 많이 하시고 더 유능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자격증 없는데. 난 있는데. 그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유능한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신 분들이고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앞으로 혹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더 좋은 자료 갖고 좋은 내용 갖고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